주식회사 RNS 팩토리는 201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회사가 한 30년 전에 다이소셀이라는 회사랑 합병이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 로봇용 토크 포스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. 우리 회사는 30년 전에 표준과학연구원 힘실에서 로드셀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서 그 로드셀을 이때까지 산업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산업 현장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중국제가 많이 넘어와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사업 영역 방향을 로봇 쪽으로 틀었습니다. 지금 현재 R&D 센터로 해서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로봇용 부품 산업으로서 토크 포스 센서를 개발을 완료하고 CO2 발굴에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이번 전시회에서 저희들이 한 5년간 R&D 성과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CO2 발굴을 위해서 전시회에 나왔고 세 가지 중에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조인트 토크 센서입니다. 조인트 토크 센서는 특징이 듀얼이면서 캔 통신 보드가 장착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 로봇 AGV라고 하고 있는데요.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포스 센서를 개발을 해서 수요처에 발굴을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축 토크 센서인데 6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3축 토크 센서, 포스 센서랑 같이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.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토크 센서가 굉장히 획기적인 엔지니어적인 영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 거기 특징이 듀얼이라는 거. 신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에러가 생기면 한 개가 피드백을 시킬 수 있다는. 두 번째는 스토퍼가 있어서 오버토크가 걸렸을 때 오버스토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을 가했을 때 그게 스톱이 될 수 있도록 오버스토퍼가 있다 하는 거, 그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센스티브 응력 해석을 다이아몬드형으로 팠는데 그 센싱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파진 이유가 용량이 높으면서 출력값도 높다 하는 것을 응력 해석에서 찾았습니다. 거기에서 응력 해석에 센스티브를 설계를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피스톤 브릿지 보상회로 PCB 기판으로 제작을 해서 대량 생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세계적인 전시인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1을 우리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글로벌 기업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큰 기업으로 로봇 부품 산업의 성공적인 회사고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